이번 시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의뢰인에게 받는 보수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테마 38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의 목적은 보수 받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수를 어떤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보수의 종류, 그리고 보수의 내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개 보수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공인이 중개를 완성시켜준 대가입니다.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거래 계약 체결을 말하고, 거래 계약 체결시켜준 대가를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얘 중개 보수도 받지만 그외 추가로 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실비라는 것은 중개 업무 하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실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계약금 등의 예치 제도와 관련하여 개공 명의로 매도인의 돈을 예치한다면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설정하죠. 그러면 보증 설정하느냐고 보증 설정 비용, 즉 보증보험료를 낸 돈, 그 돈이 바로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계약금 등의 예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고,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 일방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공인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즉 등기부도 띄워보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죠. 이 물건을 조사 확인해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이 물건 조사해 드는 비용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같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고,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죠. 네. 요두 가지 실비가 있습니다. 요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두 가지 중개 보수와 실비를 합쳐서 보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수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법정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된 범위가 뭔지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법정 범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개 보수부터 공부하는데, 이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실비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되고, 보수에서 중심으로 문제 나오니까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 보수부터 볼게요. 양거래 1번 보수 청구권입니다. 중개 보수 청구권. 일단 개념. 중개 보수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 즉 토지, 건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 다섯 가지 물건이 중개 대상물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완성시켜준 대가, 즉 거래 계약 체결시켜준 대가를 중개 보수라고 하고, 이 중개 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 시에 통상적으로 보수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고 의뢰받습니다. 즉 매도 중개 의뢰받거나 매수 의뢰받으면서 거래 성사시키면 보수 얼마 주겠습니다라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얼마를 받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서로 합의하지도 않고 중개를 의뢰받죠.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 의뢰 시에 보수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를 완성시켜주면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구장 표시 봤더니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므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중개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을 하기로 하는 약속을 해봤자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범위는 법정 보수가 적용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 그 말인데요. 특히 당구장 표시 봤더니 중개 대상물 X, 그 말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알선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면 상가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만, 상가 임대차 중개 보수 외에 권리금 알선료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권리금 알선료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알선료죠. 이는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는 약정에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당구 장벽 시 분양 대행 등 중개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법정 부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물에 대한 분양을 대행해주고 분양 대행료를 얼마 받느냐, 이거는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이건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받는 거지 법에 규정된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세 번째 당구 장벽 시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을 때는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지만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 범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 금액의 뭐 0.5%가 법정 범위인데 거래 금액의 0.8%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법정 범위인 0.5%까지는 유효고 법정 범위 0.5%를 초과하는 나머지 0.3%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공의 의뢰인에게 보수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리를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보수 조건이 발생하는 시점은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합니다. 즉 중개를 의뢰하면서 나중에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켜주면 보수를 받겠다라는 거래 성사를 시켜주겠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 보수 조건이 미리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행사라는 것은 의뢰인에게 돈 줘라고 요구하는 행사는 중개를 완성시켜줘야지만 보수 받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중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완성시켜주지 못하면은 보수 받지 못합니다. 그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즉 의뢰인과 개공이 언제 보수 주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날짜에 보수 받습니다. 근데 만일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즉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잔금을 준 날 그날 보수를 또한 개공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별 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정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중개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미 성사된 거래가 무효취소 해제됐을 때는 이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사기 강박시켜서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이 계약을 매수인이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사기 강박에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때 개공의 잘못으로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거죠.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공에 전혀 잘못 없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약했다든가 또는 매수인이 자기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계약을 했다든가 해약했다든가 할 때는 이때는 개공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수도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는다면 양가로 1번 중개 보수 계산 방식은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개 보수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금액이 나오겠죠. 이 거래 금액에다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겠죠.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이래서 거래 금액이 3억이다. 법에 규정된 요율이 만일 0.4% 따르면 3억 곱하기 0.3은 3, 40이 120만 원이라는 산출액을 매매 거래라면 매도인으로부터 12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도 120만 원 이렇게 각각 받으니까 총 240만 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고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데 만일 산출액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주택에 대해서 한도액이 별도로 주어졌다면 산출액과 한도액 이걸 비교해서 그중에서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뭐 매도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보수가 있으면 합의액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개공은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산출액은 120만 원인데 한도액이 만일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중개 완성시키면 받기로 한 합의 금액에 의해서 80만 원이면 이 중에서 제일 적은 이 80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래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는데 이 거래 금액은
거래한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 거래 금액은 양가로 3번 나왔어요. 거래 금액의 산정 방식은 일단 매매에서 분양권 매매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다시 되팔아주는 매매 중개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분양권자가 이미 분양회사에다가 납입한 금액 그리고 프리미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근데 분양 계약할 때 5천만 원 계약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있다가 1차 정도금 5천만 원 준 상태에서 분양권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 받은 개공이 프리미엄 5천만 원 받게 중개해줬어요. 그럼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계약금 5천만 원, 1차 정도금 5천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5천만 원 하지면은 1억 5천만 원이 분양권 매매 중개 시에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분양권 매매 중개했을 때 거래 금액은 이미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다가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납입한 금액,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중개했으면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분양 금액은 무시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 있어요. 점유 계정이 아주 매년 시험 나오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으세요. 점유 계정이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 계약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계약을 동일한 기회에 두 가지 계약을 중개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요거 한 가지만을 거래 금액으로 적용하고, 다른 계약, 요거는 보수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업 공인회사가 A라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과 B라고 하는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이걸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5억 원의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인데, 근데 이 주택을 매도한 A가 매수인 B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이래서 3억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개공갑은 매매 계약도 중개했고 임대차 계약도 중개했고 두 가지 했죠. 이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잖아요. A, B 동일하면 이때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하나, 요것만 거래 금액으로 적용해서 5억 원 곱하기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도인이면서 임차인, 그럼 A는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는 A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으로부터도 요 받는 것이고, 또한 매수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도 이렇게 각각 받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받지 못하고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거래 당사자로부터 산출액을 각각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주의할 것은 동일한 물건이고 두 가지 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한 보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업 공인회사가 A라고 하는 주택의 매도인과 B라고 하는 매수인 사이에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매수한 B가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C가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를 개공 갑이 또한 중개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이지만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와 C예요.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죠. 그럴 때는 매매 계약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도 받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보수로서 5억 원 곱하기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액을, 산출액을 이를 매도인 A에게도 받고 매수인 B에게도 받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거래 금액에다가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이 나오면 이 산출액을 임대인 B로부터도 받고 임차인 C로부터도 각각 받는 거죠. B가 임대인, C가 임차인이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계약에 대해서 각각 적용해서 두 가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B는 매매 보수도 개공해 줘야 되고 임대차 보수도 줘야 되는 거죠. A는 매매 보수, C는 임대차 보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월 차임 있는 임대차인 경우 거래 금액은 월 차임 곱하기 100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계산합니다. 월 차임 곱하기 7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주택이건 뭐 상가건 토지건 상관없이 월 차임, 즉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월 차임 곱하기 100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차임이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다 가정해봐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 했다. 그렇지만 보수 계산할 때 임대차 기간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월 차임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이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 시의 거래 금액이고 거기다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을 하면은 이 산출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월 차임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임대차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 뽑을 때 임대차 기간은 무시하고 월 차임과 보증금만 갖고 해요. 그럼 월 차임 2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해봅니다. 그럼 그리고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더해볼게요. 그럼 월 차임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천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2천만 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4천만 원이죠. 이와 같이 월 차임 곱하기 100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를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월 차임 20만 원 곱하기 70, 그리고 거기다가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한 금액. 그러면 얼마가 돼요?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74,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넣으면 3,400만 원. 이 3,400만 원이 임대차 중개 보수 계산 시의 거래 금액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이 나오면 이 산출액을 임대인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잘 알아두셔요. 매년 시험 나오니까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 중개했을 때 즉 맞바꿔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교환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금액을 거래 금액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아파트 5억짜리와 B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 7억짜리 맞바꿨다. 그럼 7억 원이 거래 금액이 되고 7억 원 곱하기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 금액을 교환 당사로부터 각각 받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에다 이제 요율을 곱한다 그랬죠. 이 요율. 이 요율을 곱할 때 요율은 어떤 요율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요율을 적용하냐. 이 요율은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요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법정 요율을 본다 하는 게 지금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데 요율을 곱하면 산출액이 나오고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로부터 각각 받는데 이때 요율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이 되는 거예요. 법정 요율. 이때 요율은 법에 뭐라고 되냐면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요율치가 달라요. 그래서 양가로 4번 중개보수의 범위 가르고 법정 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공이 중개한 물건이 만일 주택 물론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부속 토지라는 것은 주택 밑에 깔려있는 토지예요. 이를 중개했느냐 그렇지 않고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느냐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했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주택에 대해서 중개를 했을 때 주택에 대해서 중개했을 때 법에는 몇 퍼센트 받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범위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만일 매매나 또는 교환을 중개했을 때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가깝게 받지만 일반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내로 한다. 즉 0.9% 거래 금액의 0.9% 내로 한다 해도 있고 주택에 대한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즉 주택에 대한 임대차, 주택에 대한 전세권, 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을 중했을 때 그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5분의 8 이내로 한다. 즉 거래 금액의 0.8% 이내로 한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이때 시도라는 것은 개공의 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특별시, 광시, 도의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주택이라는 물건이 소지하고 있는 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사무소는 만일 부산에 있다 하면은 부산광시 조례가 적용되는 거지 주택이 있는 물건이 시도 조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을 때 그 보수는 좀 다릅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이 주택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수는 전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놨어요. 전국이 똑같아요.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주택 외의 물건도 둘로 구분해놨어요. 그럼 주택 외라는 것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주택 외예요. 그러니까 주택 외의 물건 중에서는 상가도 주택 외가 되고 공장, 뭐 창고 또는 농지 또는 임야 그것도 토지 중에서도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주택외가 되고 오피스텔도 역시 주택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건 또는 업무용으로 쓰건 주택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목, 뭐 공장재단, 뭐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주택외 물건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둘로 나눠놨어요. 이 전체를 둘로 해놨는데 하나는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상수도 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고 전용 WC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목욕 시설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냐 아니냐 그밖에 기타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와 같은 전체를 다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로서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은 이것도 매매나 또는 교환을 중개했을 때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가깝게 받지만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결정해요. 즉 0. 거래 금액의 0.5%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그리고 이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중개했을 때 보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가깝게 받지만 그중 일방으로부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즉 거래 금액의 0.4%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매매건 임대차건 뭐 전세권이건 전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즉 거래 금액의 0.9% 범위 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아리송한 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쓰는 주상 복합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상 복합 건물을 중개했을 때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주택 면적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주택외로 볼 수 있어요. 주택의 면적이 만일 2분의 1 포함해서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 반면 주택의 면적이 만일 2분의 1 미만이면은 주택 외의 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 주택의 보수규정 중에서도 요 밑에 있는 니언번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불문하고 거래금액 1천권의 부 즉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개공의 중개 보수를 정리해드렸어요. 그 밖에 이제 실비도 받는다 그랬죠. 실비는 계약금 등 예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등 권리취득의 일방에게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물건 조사 비용은 매도인 것 같은 권리전 의뢰인 즉 등기 비용은 적이면 그 등기부 발급 비용이라든가 토지대장 발급 비용은 매도인 것 같은 권리전 의뢰인 일방에게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정요율에서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물건은 전국이 똑같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것도 주택 외의 물건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서 다 갖춰져 있으면 매매권은 0.5, 임대차 등은 0.4% 범위에서 결정. 그 외 나머지 주택이 외의 물건, 주택 외의 물건은 싹 전부 매매권, 임대차권 0.9% 범위에서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